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 아침. 징검다리 연휴의 중간날 5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한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아 노영의 출발 사진 들으니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부분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긴급재난지원금 드디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5부제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게시가 됩니다. 이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대주 여부 그리고 가구원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3월 29일 기준 이 주민등록증에 등재된 이 세대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일단 첫 지급 대상은 긴급지원 대상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이라 함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등 280만 가구가 오늘부터 이제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가 2,171만 가구인데요. 약 13%에 해당하는 이런 긴급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좌 정보를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현금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지급 금액은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 이 방지 통장으로 이제 다른 기관에서 빼갈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급 여부 확인은 오늘로 오후 5시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별 오류가 있다면 늦어도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홈페이지가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이제 신분증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주말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미 그분들은 1인당 1,200불씩 통장에 돈이 꽂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왜 늦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청받으면 좋겠는데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현금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이 국민들 한 1,900만 가구 남짓인데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18일부터 가능이 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일단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아니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아니면 선불카드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직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선호할 텐데 이러면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이 되는데요. 사용 가능한 업종, 지역에 따라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이제 선불카드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됩니다. 지자체에서 마련된 별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아니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의 금고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세대주 명의의 카드만 일단 가능한 거고요. 또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이제 대리인의 이제 대리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익숙지 않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고 빨간 날, 주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산화상품권도 8월 말일까지 사용해달라. 행안부 권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석 달 이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기부 의사를 밝히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부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일단 신청 개시부터 3개월 안에 8월 말까지 긴급재난금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 자발적 기부자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제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연말 정산 때 15%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하게 되면 총 16.5%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돼서 올해는 공제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도 향후 10년 이내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세금을 낼 정도로 여력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10년 이내 세금 낼 정도로 여력이 생긴다. 그때 가서 세액공제 혜택 그때도 주겠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근본적인 목적은 소비 진작인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지금 업종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병원, 약국, 미용실, 서점이나 학원과 같은 주변에 있는 광역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지난지원금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최소 0.1에서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확대되면서 지급 총액이 9조 7천억 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이 한 1914조 정도 되는데 0.75%가 단번에 풀린 셈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모든 국민에게 14조 3천억 원이 지급이 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대 0.2%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추정치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만일 자발적 기부를 하길 경우에는 이 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협을 해서 고용유지나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많을수록 이 효과는 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황금 연휴로 모두들 들떠있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실은 같이 들려왔었습니다.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그리고 강원 고성의 대형 산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봄철 화재 위험 경보가 켜졌는데요.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지학과 공화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화성입니다. 사실 교수님 별로 이렇게 인터뷰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주말 동안 현장 수색이 두 차례 있었죠? 네. 근데 아직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화재 원인은 사실은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뭐 한 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전기 차단계 상태라든가 뭐 밸브, 뭐 그다음에 누전 합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차단기가 불량이었을 수 있고 밸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누전으로 인한 합선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3일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그 수사본부에 따르면은 과학수사요원 15명을 투입해서 1, 2층에 대해서 2차 정밀수색에 나섰다고 하는데도 이게 좀 제대로 수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색에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 잔해물들이 많이 그 내려앉았기 때문에 네. 그 잔해물들을 일일이 파헤치면서 이런 것들을 그 화재 감식을 벌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2000 물류창고 화재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 2008년도에 있었죠. 네, 그때랑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추정이긴 하지만 2008년도에도 뭐 우레탄 폼에 그 인화성 전기가 네, 유출이 돼서 네.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냉동창고에 뭐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상당히 강화는 했습니다. 또한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단지 그 스티로폼만 사용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난연 스티로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레탄 폼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하지 않았고 네. 또 이 난연 스티로폼에 그 샌드위치 패널에 난연 스티로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가짜들이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아, 가짜가요? 예. 그래서 그런 단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에 일어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사실 2008년도 12월에 있었던 GS 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이 그 사고하고 사실 거의 똑같다. 샌드위치 패널로 옮겨붙은 그런 화재 사고였는데 불꽃이. 이것도 그 당시에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올해 이번에는 오히려 더 사망자 수가 38명이나 돼서 훨씬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란 것은 그 경제적인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국민적인 어떤 그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도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또 안전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반대 여론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반대가 왜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난연 우레탄 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난연 수조폼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공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라든가 건축주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또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안전관리 10명을 공사 현장에 배치한다라고 우리는 신고도 했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관리자가 10명이나 되는데 왜 38명이나 목숨을 잃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언론사의 또 보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10명을 공사 현장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네.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안전관리자가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이 안전관리자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관리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 수칙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관리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안전관리자 10명을 배치한다고 신고는 했는데 실제 그들이 가서 안전관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안전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일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안전관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전관리자를 그 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사 현장의 문제가 최저가 낙찰 제도 그리고 또 원 하청 구조. 그래서 이거 하청을 줄 때 또 최적화로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하청 업체에서는 거기서 또 마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고 네. 또 가능하면 싼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안전 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배치 신고만 해놓고 거기다가 배치를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군요. 이런 공사 단가도 해졌다 낙찰이 아니고 적정 단가로 책정을 하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미 2차 물류센터 화재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차례 위험성이 경고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개선을 요구한 게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관청에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직접 나가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그 공단에서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레탄 폼에 발포제 등을 첨가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고 두 개 이상의 동시 작업으로 점화원 제공이 일어난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9개 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상황 전파 등에 대해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재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안전관리자 문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도록 사업주나 이런 시공업체에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무소불위한 강력한 권한을 줍니다. 안전은 문제가 된다면 아무리 급한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자가 중단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지시하면 오너,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르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지 이런 앞으로 대형 사고, 이런 위험한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관리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군요, 말들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것보다 공기가 더 중요하다,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자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지금 지난 1일에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이 커졌을까요? 뭐 정문에 의하면 그 화목 보일러에서 펑하는 소리가 났고 순식간에 화재가 번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 보일러가 원인이라면 그 화목 보일러 그 불티, 화목 보일러는 나무를 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화목 보일러라고 하더라도 과열이 될 수가 있고 그 순환 장치가 있습니다. 물을 순환시키는 그런 전기 장치들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화목 보일러가 원인이 아니다면 주택 내에 전기 합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기적인 원인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성에서 산불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그 작년 4월 달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죠. 아니 그러면 제가 좀 놀라운 게 이 집주인 그러니까 주택에 있는 그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새나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을 끄려고 혼자 끄려고 하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확 번져서 감당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하면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곳은 뭐 양간 지풍이라고 해서 그 고성과 양양 사이에 3월, 4월, 5월에는 아주 초속 한 30m 정도 되는 아주 강풍에 항상 불기 때문에 그 불이 쉽게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월, 4월, 5월 이런 때는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홍보와 계도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고성 지역에 이런 그 양간 지풍이 부는 이런 곳에는 등산을 금지시키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처럼 주택가에서 화재가 이렇게 번져났다고 하면 산 기슭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이런 곳에는 방화수린대를 그 식재해서 불이 빨리 번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 산기슭에 있는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또 이주 정책을 펴는 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연료로 쓰는 이 화목 보일러로 인해서 해마다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117건이나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화목 보일러가 사실은 산간지대에서는 비용이 사실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뗄감인 나무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처리한 방법은 없고
이게 쉽게 남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고 네. 안전장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특별히 지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발생하고 나면 정말 100년 동안 키워온 나무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 큰 인명피해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번에 이런 산불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네. 공고와 계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처벌 규정도 강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목구일날 꼭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네. 또 지원 정책을 펼쳐서 화목보일러를 줄이는 방안 이런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난해 1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의 시신이 실종 105일 만에 모두 수습됐습니다. 그동안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안타까움도 더해졌었지만 어쨌든 수습은 됐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오게 됐는지 도대체 네팔 안나푸르나는 어떤 곳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여행 작가이면서 오지 전문 프로듀서 탁재형 PD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행 작가면서 오지 전문 PD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원래는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아. 요새는 이제 여행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도 좀 겸해서 하고 있고 책도 쓰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흔히 가는 뭐 일반적인 여행 그런 곳이 아니라 잘 못 가본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알려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곳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전달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건데. 네. 사람들이 사실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뭐 다큐멘터리 할 때부터 꽃길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관련됐죠. 네. 여행 이야기라는 게 제가 오히려 여행을 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서 마주치게 되는 여행자들 때문에 더 여행이 가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네. 출장과 여행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출장이라는 거는 이제 여행은 자기 일상을 놓고 나가는 거라면 네. 출장은 일상을 모두 싸짊어지고 나가는 거여서 그래서 그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여행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좀 생겨서 여행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여행업도 힘들고 출장도 잘 안 가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네. 좀 실감이 나시나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정부에서 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여행업과 공연업이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사태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원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굴 표정이 사실은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좀 정색을 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팔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네. 네팔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거 출연하느라고 한번 세봤는데 11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녀오셨네요. 네. 저는 사실 네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팔에 있는 그 안나푸르나 거길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산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산악회에서 처음 산을 시작하셨다가도 백두대간 종주 같은 거 한번 하시고 나면 한라산 한번 오르시고 나면 그 다음이 사실은 히말라야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셨고 유경험자시고 또 꿈꾸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힘든 거 되게 싫어해서 왜 산에 가나 힘든데 네. 생각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있으니까 간다. 네네. 네, 실종된 한국인 교사들이 걸었던 트레킹 길. 네네. 여기도 그냥 있으니까 간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여기는 네. 일단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 그리고 그 산이라는 것이 주는 매력이라는 건 정말 거길 그 정말 후회하면서 네. 내가 왜 여기로 왔지? 내가 왜 돈 주고 그러니까요. 이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거를 다 겪고 나서 느껴볼 때야 비로소 아. 그 힘들었던 건 다 사라지고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그 풍경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안나푸르나 지역은 네팔의 트레킹 코스를 아주 크게 나누자면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네. 하나는 동부에 위치하는 쿰부 히말라야. 여기가 이제 에베레스트가 있는 곳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 위치하는 요 안나푸르나 그리고 네. 중앙부에 위치하는 랑탕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트레킹 코스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네팔에서 예전에 중국으로 넘어다니던 교통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산악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니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일반 트래커들도 다닐 수 있는 길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 그렇게 길이 많다 보니까는 코스를 다양한 일정으로 짤 수가 있고 그리고 풍경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네. 안나푸르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히말라야의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 유명한 산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나푸르나를 찾는 분들이 해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뭐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시즌이 되면은 전세기가 거의 늘 만원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찾고 있고요. 뭐 한국 분들 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대단히 그 격오지여서 전문 산악인들만 가는 곳이다. 이런 건 조금 잘못된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다니기가 조금 그렇게 아주 어려운 코스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많이들 가시겠죠. 아마추어들도.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사고가 난 곳이 ABC 트레일이라는 곳인데요. ABC가 네. 뭐냐면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사우스라는 봉우리가 있고요. 네. 그 아래에 이제 4,130m 지점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전문 산악인들은 이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문 산악인들의 영역이고 여기까지는 일반 아마추어 트래커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교사들이 걸었던 트레킹들도 마찬가지였을 네네. 것 같은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지점이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좀 못 미쳐서 네. 거기에서 한 하루 정도 더 올라가면 사고 지점에서 하루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가 나오는데요. 한 2,850m 지점에 이제 히말라얀 로찌라는 지명의 마을이 있고 네.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3,230m의 데우랄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한 3,17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여기를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아, 네. 네, 작년 12월에 다녀왔는데 여기가 이제 V자 계곡이에요. 그래서 V자 계곡의 중턱에 길이 나 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왼쪽 사면 이분들은 이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 오른쪽 V자 계곡의 오른쪽 중턱에 있는 길을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이 머리 위로 절벽이 아주 높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눈이 어느 정도 쌓이다가 네.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이제 눈처마 같은 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큰 위험에 빠지는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길이 넓게 낼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길 자체가 거의 일렬 종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눈사태가 덮치면. 바로 이제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에 빠지는 네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서 지난 1월 17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ABC 트레킹 코스
해발 3,230m 대우랄리 지역에서 발생한 눈사태 때문에 충남 교육청 소속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3명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었었죠. 네. 여기에서 실종자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번에 네. 한 명의 시신이 더 수습이 되어서 자 정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번에 실종자들이 차례로 발견이 된 거죠. 네. 안나푸르네 눈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때가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우기라고 볼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팔 기후 특성상 히말라야 가기 가장 좋은 시기는 우기가 막 끝났을 때,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 정도인데, 이제 12월에서 1월은 어떤 때냐면요. 이때가 날씨를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기본적으로 맑은데 네. 한 번 눈이 내리면 굉장히 폭설이 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때 그 겨울 휴가가 겹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교사분들은 이제 방학이 겹치기도 방학 하고 많이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뭐 코리안 시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때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에서 이 정도의 눈 사태가 일어나는 거는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이때 이제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뭐 1층짜리 건물은 지붕까지 완전 파묻힐 정도로 눈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그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갔던 이런 여행, 오지 네네네, 여행, 네. 트레킹 여행 네네. 가셨다가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소송하시는 거를 사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여행사에서 얘기한 그 일정하고 전혀 안 맞고 갑자기 또 그 현지 사정이 달라지면서 뭐 여행사도 놀래고 이제 이분들도 놀래면서 완전히 이제 일이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지도 네. 못하고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었었는데 네네. 실제 오지 탐험하시거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일을 해보시니까는 그런 경우도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있을 그런데 것 같아요. 네. 이런 트레킹 여행의 경우에는 네. 절대적으로 예비를 껴놓는 게 맞아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은 산의 기후라는 거는 네. 아무리 건기 때 가더라도 폭우가 갑자기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길이 뭔가 예기치 않은 산사태로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다가 짬을 내가지고 그 트레킹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정을 그때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정말 최단 기간 내에 거의 산악행군 하듯이 거기를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촉박하게 뭔가에 쫓기듯이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런 기후가 이렇게 변했을 때 아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해질 때까지 좀 대기하자 기다리자 이런 식의 그 여유를 두기가 융통성을 부리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오지라든가 요즘엔 점점 이제 여행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런 일반인들이 정말 가지 않던 굉장히 깊숙한 오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좀 자연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곳까지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그 가성비를 따지는 여행,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뭐 최대의 만족을 얻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더 낭비스러울 정도로 여유 있게 쓰는 그런 여행을 하셔야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런 식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행사의 약관에도 보면은 네. 어디까지 보장을 하고 어디부터는 천재지변의 영역임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네팔 가셨을 때 아주 특별한 분하고 함께 갔던 네팔 여행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느 분하고 가신 건가요? 아 제가 2016년에 네. 지금 대통령 되신 분께서 그때 이제 민주당 상임 고문이실 때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네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산 그 히말라야 랑탕 코스를 안내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 같이 갔던 그 가이드가
뭐 이제 그때 당장 그 아팠던 건 아닌데 그 이후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현지인 가이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병원 한번 따라가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하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제 네팔 친구들이 많이 좀 고통받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좀 네팔도 많이 좀 다시 좀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행 가셨을 때 뭐 특별히 다른 여행객들하고 뭐 차이점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뭐? 그분께서 특전사의 근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특전사? 예. 아 본인 배낭 그 손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 배낭에 손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연로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산 경험이 많고 하셔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속도도 느려지시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 그 현지인 가이드한테 좀 배낭 좀 들어 드릴 수 있냐? 아 그럼 제가 들어 드리겠다로 가가지고 네. 뒤에서 이렇게 배낭에 손을 대면은 네. 말도 못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러시면서 끝까지 말씀도 못 하시면서 네, 네. 손대지 말아라. 네네네.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잘 대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네. 독립적이시고 아, 그렇습니다. 몸에 힘드셔도 네네. 절대 티내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셔도 혼자는 하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형 PD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이텔라두의 앱 선물 이벤트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는데요. 새로워진 와이텔라두의 앱 인증샷을 유로문자 샵 0945, 우물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매트, 폼롤러, 만두, 커피 쿠폰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살짝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율이 지난주보다 살짝 아주아주 살짝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첨 확률은 아주 많이 높다. 좀 말이 웃기죠? 살짝 저조한데 어떻게 많이 높을까요? 정말 모순이죠.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그리고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자 0945번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신청하십시오. 저는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지지 아까 처음부터 막 기름 냄새가 쫙 나오는 그런 음악도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뉴스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지난 주말은 네. 최소한 4월 30, 5월 1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한 나흘 정도가 좀 여유로운 시간이었는데 네. 뭐 드셨습니까? 사실 여유로운지는 꽤 됐고요. 아, 여유가 많으시군요. 네네네. 그래서 뭐 주말에 저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아, 귀찮더라고요. 만들어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쉴 수 있을 때 푹 쉬는 게 지혜로운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시켜만 먹었습니다. 그래요? 맛있던가요? 아니 뭐 치킨이야 뭐 달죠 짜죠 기름지죠 뭐. 네. 저희 제가 또 단짠에 또 약간. 아,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치킨 빼고 오늘 네. 소개해주실 맛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네, 저희가 치킨 소개해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오늘의 네. 주제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5월 이달의 수산물 멍게와 갑오징어입니다. 아, 멍게랑 갑오징어가 요즘에 좀 싼가요? 네. 아, 이제 철이 시작이 됐고요. 네, 네. 아무래도 해양수산부 쪽에서 약간 그 시장 형성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뉴스에 떴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전화합니까? 아니요. 박준우 칼럼니스트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다시 그 뉴스만 볼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멍게랑 갑오징어 이 둘을 선정한 이유는 제철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멍게랑 갑오징어 가진 장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우선 그 저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철인데 지금 5월달이 제철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멍게 같은 경우에 양식과 자연산이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지난 겨울에 멍게를 봤는데 해서 찾아보니까. 그걸 구분해서 또 우리가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일반 네. 소매점, 그러니까 마트 같은 곳에서 살 경우에는 잘. 몰라요.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양식 같은 경우가 이제 4월, 6월. 네. 이라고 하고요. 자연산이 10월에서 2월.
그러면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건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수온이 오르는 5월부터 8월이 주 생산시기래요. 양식에? 아니면 네. 자연식에?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제 양식과 자연 사이 골고루 있는데 네. 수온이 오르는 5월과 8월 이 바다에서 건져내는 멍게가 주 생산시기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영양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멍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온이 높을 때 네.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이 높아진다고 해요. 글리코겐이요. 네, 네. 겨울 멍게의 8배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와.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 이야기가 나오는 걸 찾아봤더니 자양강장에 좋다는 해산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굴이죠. 네. 뭐 카사노바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글리코겐의 수치가 굴과 비슷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음식이 자양 강장제다. 네, 성분이요. 아,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힘든 수험생들도 많이 먹고 좀 약간 기력이 떨어지는 아빠들도 많이 먹고 또 남편들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들고 또 바깥에서 직장이라는 어머님들도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럼 갑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입니다. 5월 제철 맞고요. 근데 네네네. 제철 조금 긴 친구입니다. 4월부터 10월이 제철인데, 이것을 보니까요, 예. 그, 이 시기가 산란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맛이 좋다라는 유행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 원래 산란 시기에는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잡으면? 그래서 이제 유행이 있다라고 돌려 말씀드린 건데.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요 산란기가 지나고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0월까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근데, 산란기를 앞둔 5월, 6월이 한창 이제 영향이 올라있기 때문에 먹으면 맛있다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씩은 그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살짝 그렇군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오징어는 양식, 뭐 자연산 이런 게 없습니다. 네네. 그것까지는 네,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달의 수산물에 선정이 되면 뭐 조금 혜택이 있습니까? 좀 싸다든가. 네. 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가 네. 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것들을 주요 마트에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 그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10%에서 20% 정도고요. 네. 특히 이제 멍게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이제 온라인 수산대전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들고 장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네. 자, 오징어, 갑오징어하고 멍게를 샀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손질을 해야 되겠죠? 아, 손질할 경우도 있고요. 손질한 거 사시면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일단 씻는 것도 손질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낯설죠? 그 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통이 딱딱한 오징어를 주로 쓰진 않았으니까요. 네. 아마 제철이 되면은 네. 전문 식당에 가서 아주 별미로 드셨던 경험이 많을 텐데 네.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등의 딱딱한 부분에 칼집을 살짝 내고요. 머리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뼈 부분을 밀어내면은 쭉 빠져요. 네.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있죠. 네. 네. 머리 부분에 힘을 가해서 엄지나 뭐 두 엄지로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네. 이제 굴곡이기 때문에 쭉 하고 이제 껍질에서 빠집니다. 네. 그렇게 뼈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일반 오징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리 뜯어내고 내장 제거하고 입도 떼고요. 그다음에 잘 씻어서 먹으면 되는데 네. 껍질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뜯어낼 수도 있고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뭐 소금 같은 걸로 밀가루 같은 걸로 씻나요? 아, 그렇죠. 우리 세척한 다음에 지금 뼈 제거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에 뭐 굵은 소금으로 그렇죠. 씻으면 좋고 밀가루도 뭐 문어나 손질할 때 사용하시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물에 아주 잘 헹구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잘 안 묻어버려가지고 네. 잘 헹궈지지가 않아요. 계획을 없앤다고 이제 밀가루 썼는데 밀가루가 남아있으면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요. 그럼 멍게는 어떻게 해요? 멍게 같은 경우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쉬운 거 말씀드리면은 우리 코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네. 뿔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사실은 입수공, 출수공이라고 하는 이제 물과 영양분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두 구멍인데 구멍이 하나죠. 두 개예요? 네, 두 개. 이렇게 아, 약간 위로 뿔이 나와 있습니다. 뿔이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V 할 때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걸 수평으로 두고 칼로 자르시면 돼요. 칼로 잘래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횟집에서 종종 그 남은 물하고 살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그 부분인데요. 네. 잘라내고 몸통을 길이를 따라서 칼이나 가위로 자릅니다. 네. 네. 그래서 공간이 나오면은 손가락을 뿌리 부분까지 넣고 살을 이렇게 뽑아내듯이 빼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살을 반으로 나눠서 많이 드실 텐데 그 중앙에 보면은 내장이 있어가지고 네. 중앙에 이제 뻘이라고 하는 그 계획 이제
보이는데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물에 마지막으로 헹궈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멍게 같은 걸 나오면 보통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딱딱한 저는 이제 껍질인 줄 알고 그동안 계속 버렸는데 그걸 네. 씹어 먹으면 더 고소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네. 그 두 부분을 씹다가 안에 네. 있는 물하고 살점만 드시고 겉에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버리셔 저는 버려요. 근데 네. 드시는 분도 있죠. 그 딱딱한 거를요? 네. 그렇죠. 미더덕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냥 쪽 빨아먹고 버리는 편입니다. 그럼 멍게 같은 걸로는 보통 이렇게 초장 찍어 먹는 거 말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멍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초장 찍어 먹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비빔밥,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색다른 레시피가 보여서 간략하게 줄여서 네,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는 사람 얼굴이 보이길래 갖고 온 거기도 한데 도산공원에 핫한 이탈리아 와인밭 땡땡제라는 곳이 있어요. 이재훈 도산공원에? 셰프가 예. 네. 이재훈 셰프가 한번 냉파스타를 했더라고요. 냉파스타요? 네. 네네. 그러니까 간은 스파게티 면을 사용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소면이나 중면으로 바꾸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소면 중면. 네. 네. 그러니까 양파, 오이, 고추, 마늘, 토마토를 잘게 다진 다음에요. 네. 소금으로 간해서 버무리고 레몬즙, 홍초, 소금, 올리브유를 섞어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면 이게 간이 되면서 이제 채소에 물들이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버무려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간은 스파게티면 삶아놓은 것을 차갑게 식힌 다음에 찬물에 빨아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버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이탈리아식 뭐 퓨전 비빔 소면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곁들이신 게 생크림을 거품기로 단단하게 올린 다음에 거기에 고추냉이를 섞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고추냉이와 멍게의 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이제 생크림 이제 거품기로 올리기 귀찮으시면은 크림치즈 섞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뭔가 좀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네. 이런 멍게를 많이 먹으면은, 멍게를 만든 걸 많이 먹으면은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멍게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칼로리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칼로리가 낮은 뭐 3대 해산물로 뭐 해파리와 해삼과 멍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칼로리가 낮겠죠. 하지만은 네. 초고추장 찍어 드시고 소스 발라 드시면은 아, 그럼 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건강할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간만 해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도 적은 걸 만들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발나물이랑 멍게랑 그게 뭐예요? 새발나물? 새발나물이라고 진흙에서 자라는 약간 짭짤한 맛이 있는 마트에 가시면 꽤 오래 나와요. 예전에는 생산이 잘 안 됐는지 철이 굉장히 짧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톳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부추처럼 야들야들한 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짭짤한 맛이 있어가지고 해산물 요리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만 이제 가벼운 드레싱 해가지고 버무리면 굉장히 맛있는 간단한 요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바다의 복숭아라고 불린다, 멍게는.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나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다. 네, 그 다이어트. 100g당 78kcal로 정말 낮은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린애들은 네. 이 냄새나 이런 거를 조금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해산물 요리 그러니까 회무침이라든지 비빔밥 같은 거에다가 잘게 썰어서 넣는 방법이 있겠죠. 아주 살짝 향을 주는 역할로만. 사용하시는 그렇군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좀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더 먹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네. 또 뭐 당뇨병에도 효능이 좋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에 좋다. 그러니까는 좀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서 시간 되시면 한번 생각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오징어는 어떻게 해 먹는 게 제일 맛있을까요? 갑오징어는 사실 데쳐가지고 숙회 많이 드시잖아요. 요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주로 그냥 생으로 먹어라. 초장 찍어 먹어라. 이거밖에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맛있는 네. 거는 남이 해주는 요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런 것들보다도 좀 새로운 것이 있는데 네. 저는 집에서 이제 오징어나 갑오징어가 생기면은 올리브 오일에 홍합이랑 조개 같은 거를 넣어서 같이 볶아요. 아, 올리브 오일을 먼저 후라이팬을 쫙 달구고, 딱 달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마늘과 고추로 향을 낸 만들고,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조개류를 넣는 거죠. 약불에다가 먼저 그 예. 마늘하고 아, 처음에 센 불로. 예. 아, 그죠. 선물에 기름과 달군 마늘은 다음에 약한 불입니다. 예. 기름과 그렇게 센 불로 달군 다음에 예. 조개와 오징어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토마토 소스
방울토마토 넣고 뭉근하게 끓여주면은 이게 또 양식 느낌을 내는 꽤 괜찮은 간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갑오징어 요리 세련되게 먹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노영이의 출발새 아침, 내일은 어린이날에서 휴일 편성으로 진행되고요. 안 그래도 아까 내일 해요 안 해요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 좀 섭섭하지만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새일 아침 7시 정각일 변함없이 아름답고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